자, 투데이 하대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숙인의 일자리를 위해 만든 사회적 기업인 계양구 재활용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 연결해서 어찌된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모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네네. 자, 이 노숙인 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계양구 재활용센터.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일단 좀 궁금하고, 여기서 노숙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2001년도에 계양구청이 운영하던 재활용센터였는데, 네. 저희가 IMF 때부터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다가 노숙인들의 일자리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네. 운영을 시작을 했고, 지난 20년 동안 노숙인들을 한 거의 뭐 천여 명 정도 이곳을 통해서 짧게 또 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과 자활을 시켜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참 어려움이 계속 이제 오게 되는데, 네.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그 착한 뭐 임대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건물들을 좀 임대료를 싸게 해줬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뭐 50% DC를 해준 거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는 한국 자산공사가 그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캠코. 예, 캠코죠. 예, 예. 예. 캠코가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저희 노숙인들이 이곳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자립과 자활을 이제 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임대료가 1년에 4,600만 원이다 보니까, 작지 않은 거죠. 네. 네, 사실 임대료만 없으면은 우리 노숙인들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할인도 안 되고, 또 임대료 그 계산 방식이, 그 땅 지가가 올라가면, 네. 지가에 비례해서 매기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임대료는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구청이나 시청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예. 할인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좀 정말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건물이 또 뭐 몇 년 몇 년 예. 전에 화재가 또 났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그 2017년 3월 1일 날인데요. 그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예. 네, 그날 밤 11시에 전기 누전으로, 그 화재가 났죠. 거기서 주무셨었어요? 아니, 거기서 자는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뭐,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누전으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나서,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때도, 저희가 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거의 다 탔고, 그리고 그 캠코의 빠른 복구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제 캠코는 그 건물을 쓸모없는 건물이 되었으니 이거는 더 이상 그 유지하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라. 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예. 안전 그 검사를 했는데 이제 D가 나온 거죠. 그런데 거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재가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었거든요. 그으름은 좀 많았지만. 예. 그래서 안전진단검사 할 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캠코만 했냐.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 같이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전 이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캠코 입장에서는 일단 그쪽 입장이 우선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뭐 건물도 화재가 났었고 뭐 거기를 다시 뭐 보수하고 하기에도 골치 아프고 그쪽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결정을 그렇게 한것 같은데요. 예, 제가 화재보험을 들어놨었기 때문에요. 캠코도 물론 들어놨었고요. 실제로 복구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게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노숙인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는 있겠어요. 노숙인들이 거기서 일도 안 하고 자고 있다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안 좋게 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더 많은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노숙인들 때문에 이제 올리지를 못하니까 4,600만 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일반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노숙인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광역시가 국가를 대신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일을 하면서 노숙인들을 자립시켜 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무려 얼마나 걸렸냐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런 실랭이를 하면서 그 임대료만 안 내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정말 방치돼 있었던 거죠. 1년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와서 또 이게 어려움을 주네요. 1년여 동안을 월세를 안 내고 그러면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용을 못했어요. 아예 그냥 막아버렸으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안전진단 검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건물이 위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보수를 해서 겨우 D형에서 C급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임대료의 어떤 삭감이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있어야죠. 적합한 임대료를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 임대료를 그대로 또 내야 되는데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6개월 사이에 또 지가는 또 올라갔으니까 아, 거기에 땅가격은. 맞춰서 또 임대료를 또더 높여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런 것들이 일반 기준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일반인들도 자기 집에서 임대를 해서 꼬박꼬박 월세를 내던 사람이 불이 나서 사업을 못하게 됐으면 뭔가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가 할수 없는 일을 대신해 달라고 그래서 노숙인들을 데리고, 지난 20년 동안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해오면서 자립과 자아를 해왔는데 그런 배려는커녕 임대료는 더 올라가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임대료 좀 낮춰달라. 일반인들도 내려주는데 시청도 내려주고 구청도 내려주는데 자산공사 캠코. 국가가 왜안 내려주냐?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니까 캠코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캠코는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예, 그럼 말씀이신가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코로나가 오니까 다들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코로나가 왔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되게 지금 우리 목사님, 우리 이준모 이사장님이시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되게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거 아직 해결이 나지 않는 겁니까? 아직 해결이 아, 안 예, 된 거죠, 해결 안 지금? 됐습니다. 제가 정말 고용노동부에도 얘기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도 공문을 보고 캠코에도 보내봤지만 답변이 소상공인 제도가 있으니 소상공인 제도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숙인을 8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5명 미만일 때가 소상공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되면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네. 국가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고 네. 노숙인을 고용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네. 국가가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답답하신 네. 거 아는데 뭐 우리가 다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그냥 그 매뉴얼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약간 네, 변형을 맞아요.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상해지면은 그 책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번 표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아, 노숙인을 5명 이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5명 미만의 그 회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 IMF 때부터 노숙자 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저희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러겠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도, 좋은 거죠. 네. 정말 힘들어도 임대료 우선 떼어서 내고 거기서 남는 돈 갖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8명을 고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8명을 고용해왔는데 5명이 넘어버리니까 소상공인 제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네. 일반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저희는 노숙인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숫자가 많이 고용돼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소상공인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뭐 시의회가 됐던 무슨 뭐 어디가 됐던 이게 지금 이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노숙인으로 인한 어떤 뭐 고용을 통한 어떤 뭐 일자리 어떤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지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네. 그거 때문에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017년도에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부총리셨던 김동연 부총리께서 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 건물을 가능하면 사회복지나 사회적 기업에 개방해서 국가의 건물을 더 공익을 위한 일에 사용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 왜냐하면 1년에 4,600만 원만 안 들어가면은요. 노숙인들은 몇 명을 더 고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공익을 위해서 좀 더 개발해갖고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당신이 발표를 하고 국가 정책으로 발표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노숙인 취업센터도 고용노동부에서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노숙인에게 이 일을 받는 것도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거절해버리고요. 제가 얘기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시의원도 방문해봤고 정치인들도 다 방문해봤지만 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저희 한 케이스 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럼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3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 한 곳이에요. 예, 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오는데 예. 한 곳이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전국에 많으면 같이 다루는데 한 곳이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무슨... 개인한테 무슨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노숙인의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거기 무슨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실 겁니다. 진짜 아 이거 참 언제 저기 저 목사님 네 언제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세요. 예? 아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예, 나오셔가지고 그 한 10분 정도 더 나오시면 시간을 좀 더 드려서 예, 같이 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소래에 오셨을 때 명절 때 아, 그때 뭐 되게 뭐 받으셨다고 되게 좋아하셨지 예, 않습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젓갈류를 사가지고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쪽방 주민들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과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하고의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참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괴리가 크다는 걸 지금 저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럼 진짜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유, 뭐, 우리 교통방송에서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듣게 되면, 야, 이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그렇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예. 하다못해 진짜 집에서 쓰시던 냉장고나 가전제품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555국에 8899 번이거든요. 번호는 좋으시네. 500. 네, 번호 외우기 여기 좋게. 국번 있는, 네. 있는 거죠. 032. 아니, 인천이죠. 당연히. 아, 예. 032. 555국에 8899 번인데요. 예.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 참, 뭐, 항상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보도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연락을 또 드리는 건데, 이 참, 이 계양구 재활용센터 문제도 좀 잘 좀 해결이 돼서, 좀 계속 좀, 좀 잘 운영되는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자, 이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목사님. 예. 네네. 032-555국에 8899. 예. 이 번호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제 네. 저 조만간에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네. 예. 자, 지금까지 혜인교회 목사 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